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름철 습도와 온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바이올린은 습기가 많은 여름철에는 현이 높아지고 악기가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악기가 팽창합니다. 그래서 현의 장력이 세지면서 줄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건조한 겨울철에는 현이 내려가겠죠. 습기가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기가 좀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습도 조절이 아주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습도가 높아지면 음색이 변화가 되고 또 악기가 팽창하면서 여기 이어져 있는 부분들이 오픈이 돼요. 그러면서 악기가 터진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는 악기가 약간 터진 소리가 나면서 소리를 꼭 맡기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제가 최대한 악기를 관리하는 요령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일단 습도를 없애려면 습기 제거제와 그 다음에 통풍이 중요한데요. 악기 케이스를 너무 밀폐하지 마시고 살짝 통풍이 되도록 열어두시는 게 좋고 마른 헝겊으로 표면을 자주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장마철에는 악기 케이스도 눅눅해질 수 있기 때문에 햇빛이 쨍쨍한 날에는 살균 목적으로 밖에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통풍을 위해서 에어컨과 선풍기를 악기에 좀 찔러주시는 건 좋지만 장기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악기에 좋지 않으니까 피해 주시고요. 그러면 습도가 올라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핑거보드가 내려앉게 됩니다. 여름철에는 현의 장력이 세지면서 이 핑거보드가 내려앉는데요. 중요한 건 건조해져도 이 핑거보드가 다시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장력이 세지면 현을 누를 때 너무 손가락이 아프고 또 모양도 변형되기 때문에 핑거보드가 내려갈 때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막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는데요. 그거는 와인가게 코르크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제가 이렇게 코르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코르크가 약간의 유연성도 있고, 그리고 자연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코르크를 악기 사이즈에 맞게 저는 이렇게 잘랐는데요. 이렇게 잘라서 지판에 이렇게 끼워주면 어느 정도 지탱해주는 힘으로 핑거보드가 내려가는 걸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반대로 이 핑거보드가 위로 올라가요. 이 현의 장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코르크를 끼워놓을 필요가 없지만 여름에는 이렇게 끼워주시면 갑작스럽게 지판 위치가 변동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이 줄, 스트링을 반음 정도 낮게 풀어줍니다. 왜냐면 악기가 팽창하면서 현의 장력이 너무 세지기 때문에 그걸 좀 막기 위해서 연주하지 않을 때는 반음 정도 낮게 현을 풀어서 압력을 좀 줄여줍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풀 경우에는 이 브릿지가 흔들릴 수도 있고 이 브릿지가 흔들리면서 빠지면 이 안에 사운드 포스트도 움직이기 때문에 한 반음 정도만 풀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름철 악기 보관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습제나 제습기를 이용해서 그 실내에 습도를 맞춰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른 헝겊으로 자주 표면을 닦아주셔야지 이 안에 물기가 스며드는 것, 그리고 이 표면에 물기가 차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나무는 물기를 먹기 때문에 그런 관리가 필요해요. 여러분도 바이올린 관리하실 때이 방법을 참고해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